영종도의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부쩍 가까워진 섬 무의도와 실미도. 그 섬들이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684 부대 북파 공작원이 실제 양성된 실미도에서 현대사 비극의 스토리가 담긴 영화 실미도가 촬영됐죠. 영화 속 사건의 실제 장소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 외에도 드라마 천국의 계단, 칼잡이 오수정, 꽃보다 남자 등의 세트장도 실미도의 모도인 무의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펼쳐진 기묘한 갯바위들과 모세의 길. 슬픈 역사의 현장 실미도로 함께 떠나볼까요? 실미도에 가기 위해서는 잠진도에서 무의도행 배를 타면 되는데 배는 30분에 한 대씩 있으며 매 시 15분, 45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공사가 한창인데요. 올 12월에 완공되면 차량으로도 쉽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멀리 해녀들이 물질하다 쉬었다에서 붙여진 해녀섬도 보입니다. 배를 따라오는 갈매기들의 비상이 멋진 풍광을 선사하네요. 드디어 무의도에 도착. 선착장 주변 가게엔 생굴, 소라, 말린 농어 등 해산물이 풍성합니다. 빛바랜 영화 실미도 간판을 뒤로 하고 큰 물이 해변으로 향했는데요. 길가 곳곳에 어부들이 잡아온 생선을 말리는 정취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네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그리고 공기도 좋고, 뭐 해산물 같은 것도 뭐 풍부하고 그래서는. 해산물이 여기 잡히는 게 주로 뭐가 잡히나요?
그거는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저 여기 저 내가 저 도움 받을 사람 지금 저 뭐라 저 가재 잡으러 나갔다 하고 가재. 예예예. 예, 예. 어... 가재 잡으러 나갔다는데 한 2시간 있으면 들어갈 테니까 그때 얼굴 보고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어머나,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나 예쁜 꽃을 피웠네요. 민들레의 강인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대자연의 모든 만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것 같네요. 욕망에 눈 멀고 귀 먹지 않으면 말이죠. 이 녀석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요.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짧게 맨 목줄이 가는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거라. 실미도 가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아주머니의 권유로 예쁜 펜션도 구경하고 펜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주머니, 자랑하실 만합니다. 실미고개가 보이는데요. 이 실미고개를 넘어 684 공작원들이 탈출했던 지난 1971년 8월 23일 그들의 고립감, 고통, 긴박감이 발자국마다 녹아있는 길. 이 길을 여유롭게 걷고 있는 내 발이 나의 마음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흔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니 실미 유원지가 보이는데 실미 유원지 입구를 지나 조금 걷다 보니 아담한 해송으로 둘러쳐진 실미 해수욕장이 나타나네요. 이름만 들어서는 실미도에 있는 해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미 해수욕장은 실미도가 아닌 무의도에 있는데요. 실미도는 바로 이 실미 해수욕장과 연결됩니다. 실미도는 무의도에 있는 실미 해수욕장까지 포함시켜 실미 해수욕장 일대를 실미도 혹은 실미 유원지라 부릅니다. 아담한 해송으로 둘러쳐진 실미 해수욕장. 실미 해수욕장의 하얀 모래사장과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이 굉장히 넓은데요. 드넓은 해변 뒤쪽에는 푸른 해송숲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무의도와 실미도가 연결되는 시간은 하루 두 차례로 물 때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간조 시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가 열려있는 시간은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돌아올 땐 바닷길이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나와야 하죠. 글쎄 이제 그때 우리가 우리 살던 동네까지 와서 그 이렇게 잡혔거든요. 대방동. 대방동에 사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미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단체로 오게 돼서 실제로 와 보니까 그때 그 아주 외로운 섬 그런 느낌은 좀 안 들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느낌. 예. 근데 어떻든 사람이 저기 가서 그렇게 극한 훈련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가슴이 좀 아프고 또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이라는 것은요, 진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좋은 경험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서 그냥 가지 뭐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건 아닌 거야. 그리고 그냥 열려서 가는 거하고 기다렸다가 열리고 갔다 오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네, 기적이 이게 모세의 기적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각 2시 5분입니다. 모세의 기적 길이 거의 다 열려가고 있는데요.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까 어른들 얘기했더니 17명 숫자는 세더니 돈은 그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주머니 손을 다 빼야 돼. 무조건 주머니 손 다 빼야 돼. 지금 현재 시각 2시 17분입니다. 드디어 물길이 열려서 징검다리로 지금 다 건너들 가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많은 작품 남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돌고래 같아 밑에. 그죠? 그때 내가 뭐야? 독수리 같아. 어? 독수리 같아. 독수리하고 뽀뽀를 해? 난 날개가. 위에는? 따가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모세의 길을 걸어 실미도 왼쪽으로 3분의 2 정도 걷자 해골 표시가 된 부대 입구가 나타났는데요. 입구 모래사장엔 모래를 파다 죽은 듯 보이는 동물의 사체가 우리를 마주합니다. 마치 684 부대원들의 고통을 보는 듯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 길을요, 그냥 벙벙 뛰어넘었대요. 완전 뛰어다. 원래는 오악지졸이었는데. 영화를 찍고 계십니다. 산을 가로질러 15분쯤 걷자 영화 실미도가 촬영됐고 실제 부대가 있었던 섬 반대편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건너편에도 뭐 있던데. 좋죠.
이 뒤로 보이는 축대가 보이시는데요. 이 축대가 옛날 실미도 대원들의 막사로 쓰였던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는데요. 실미도의 그 대원들의 그 애환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비인간적이고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오직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 인간 병기로 길들여졌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했던 684 부대원들과 기간병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숙연해집니다. 연병장 앞으로 보이는 바다입니다. 무의도에서 바라보이지 않는 반대편 쪽에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비밀리에 수행하기 용이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젊은 혈기의 대원들이 이곳에서 3년 4개월 동안 망망대해 속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상상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대 본부와 막사 등 영화 세트는 아쉽게도 철거된 상태지만 작고 아담한 해변 주위에는 독특한 모양의 기암 괴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안 바윗길과 잡목숲을 따라 두 시간여를 걸어 섬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험난한 바윗길을 걸으며 혹독했던 훈련을 견뎌내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 비인간적이고도 끔찍했던 길을 걷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불나방처럼 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청춘들. 그 욕구를 이용한 국가폭력 앞에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성의 욕구에 힘없이 쓰러져간 사람. 우린 모두 유한한, 불완전한 인간들이죠. 그렇지만 매 순간 내 안에 일렁이는 욕망의 본질을 알아차리려 노력한다면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러한 역사를 직접 듣고 겪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옛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겸사겸사 실미도를 한번 전체 한 바퀴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슬픈 역사인데 이 슬픈 역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면은 슬픈 역사는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그 속에서 이글거리는 욕망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우리가 해내야 할 삶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